저는 지난 학기 예루살렘에서 연구학기를 보냈습니다. 연구학기를 보내는 동안 참 값진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경험했던 지형과 기후, 다양한 절기들, 그리고 고고학 유적지들은 성경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는 좋은 만남을 갖게 했습니다. 햇볕과 바람과 구름이 빚어내는 다양한 날씨들은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을 뛰어넘게 하였습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더욱 값지게 했던 것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캐나다와 예루살렘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하여서 반반씩 이스라엘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비량 선교사, 팔레스타인 사람이지만 독립 이스라엘 독립 이전부터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문의 일원으로서 현재 예루살렘 올드 시티 안에 있는 교회를 돌보고 있는 아랍 그리스도인,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이유로 서한 지구를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살아야 하는 팔레스타인 사업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닉 주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 기독교 신앙 지도자, 이슬람 이맘의 딸로서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낸 후에 튀르키예로 돌아와 성장하여 이제는 튀르키예 꼰야라는 곳의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지내면서 저와 같이 방문 교수로 히브리 대학 교수에서 히브리 대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 교수. 이렇게 다양한 만남들이 연구학계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만남의 주인공 중 하나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박종훈 전도사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쉽네요. 교육전도사 부임 조건이 이스라엘 2개월 체류였습니다. 부임 설교를 하고 난 다음 곧바로 이스라엘로 날아와서 2개월을 이스라엘에서 지내다가 지난 2월 초에 귀국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담대한 시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재학생 시절에 이런 담대한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다양한 혈통적,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한 번 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대답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흐려지고 변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국 사람임을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할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입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특혜요, 특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튀르키예 꼰야에서 온 방문 교수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이슬람교에서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면 이단자, 이교도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실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며 살아가는 특권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진 자, 달리 말하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보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리는 혜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로 살아갈 때 느끼는 불편함과 서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예속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중 국적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효능감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신분보다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왕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의미는 고대 중동 문헌들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납니다. 고대 중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신의 형상을 가진 자는 왕들이었습니다.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아멘오피스 3세,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신의 살아있는 형상, 땅에 놓아둔 신의 형상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벨론에는 아카드어로 셀렘 일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의 형상이라는 의미인데요,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고대 중동 문헌과 비교해 보면 창세기의 인간 창조 기사는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를 초청했던 히브리 대학 성서학 교수와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고대 중동 문헌의 맥락에서 읽으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왕들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적 존재로서 인간의 의미는 28절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의미는 시편 8편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시편 8편 6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더욱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분신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잘 유지하고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왕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분이요 왕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시편 8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잠시 동안 또는 조금 천사보다 못하는 상황을 맞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고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요 모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매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왕적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왕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